자, 2008 지윤대 어른아이 최혜나의 1대1 맞짱 승부. 어리지만 깊은 내공을 지닌 두 참가자의 대결이었는데요. 과연 두 사람 중 다음 라운드에 직행할 사람은 누구일까요? 결과를 공개합니다. 지윤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지윤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지윤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, 지윤 씨가 6대0의 완승으로 승자가 되셨습니다. 자, 두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.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혜나가 이기려면 노래를 조금 더 잘했어야 돼. 아, 근데 아까 한 번 내 사랑 내게 때 2절이었나? 딱 두 번째 혼자 딱 할 때 진짜 그냥 말하듯이 부르는 거. 네. 그런 걸 어린 친구가 캐치한다는 게 그치? 그게 예전에 예전 가수들 거 듣고 제가 나이를 떠나서 배우게 되는 거 같아요. 재밌다. 다음 대결 공개합니다. 버클리 비둘기 대 맘마미아의 대결입니다. 뭐야? 버클리 비둘기. 나 저분 진짜 궁금했는데 드디어 나오시는 거 예. 둘 다 파마머리예요. 자,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갈등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비둘기 버클리를 갓 졸업하고 날아온 윤보원입니다. 윤보원. 버클리 비둘기. 자,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널 좋아해 릴리리리리리리리. 안녕하세요, 저는 권릴리라고 합니다. 네. 마마미아라는 뜻이 그 이탈리아어로 세상의 맙소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. 제 무대를 오늘 보시고 모두가 맘마미아를 외칠 수 있게 오늘 제 무대를 불살라 보겠습니다. 와, 감탄사의 맘마미아가 나올 수 있도록. 맘마미아.